눈에 모래 많이. 사막이 어딨어요? 우리나라에. 세트에다가 사막. 실용하셨네. 아시안컵 광고 찍느라. 먹는 물 좀 봐야겠다. 물이 있나 모르겠다. 어, 있다. 오늘 살구나무집 칼국수 갔다 왔어요. 아 그래? 네. 아씨, 난 원래 오늘 일찍 끝나가지고 저녁 먹으러 올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겁나 늦어졌어. 물구나무집 갔어야 되는데. 옹심이는 못 먹고 수제비랑 칼국수 먹고 왔어. 모래가 여기 얼굴에 있잖아 이씨. 물티슈 좀. 아니 아니야, 물티슈로 안 될 것 같은데. 이썹 티슈 드릴게. 빨리 가가지고 이썹 티슈. 흙 먹었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어, 과자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무슨 과자? 저희 탕비실에 있는 과자 이것저것. 탕비실 과자? 아니 괜찮아. 마가레트. 뭐가 있다고? 마가레트 드세요? 마가레트? 아니야 괜찮아. 캔디나 먹어야지. 거기는 그 룸이니? 어 아니요. 아니? 어, 아니야 룸이야. 룸? 룸이 없어. 아 그 회식장소? 아 물구나무집 얘기했어. 불구나무집이 룸일 리는 없잖아. 칼국수를 누가 룸에서 먹어? 좀 당황해서. 옹심이를 룸에서 먹어? 유흥 아니고 유흥 칼국수가 어딨어. 저희 K리그 중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부산 대 수원 FC로 이번 주에는 그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하고요. 다음 주는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가 목동에서 있거든요. SBS 중계하는 거. 그거 중계하고 박승희랑 현장이죠.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아니고 월드컵. 선수권 대회는 항상 3월에 합니다. 12월이면 월드컵이죠. 누굴 섭외하라고? 아무나 막 얘기하는데 클린스만
장관님 생존해 계신지를 모르겠네요. 그분도 갑종입니다. 요즘 그 서울의 봄에 갑종 장군이 그거잖아요. 이태신. 그분이 마지막 갑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등병부터 시작한 갑종이었어요. 내가 모신 장군님 이전 학교장님도 갑종장군이었는데 그 다음도 갑종장군이어서 좀 특이했어요. 이등병에서 별까지 두스타까지. 서울의 봄 보고 엄청 다들 분노 엄청 분노했다고 서울의 봄 보고. 그래서 되게 기대라고 해야 되나? 엄청 화나나 보다 하고 봤는데 다 아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 아는 내용인가 봐. 제 5공화국만 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나는 좀 이렇게 잔인한 면이나 그 좀 이렇게 그런 성격들이 조금 더 강조돼 있는 걸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이태신 가족이나 뭐 그런 이후 이야기도 나오는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그치. 뭐 이 공수대가 오고 이런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럼. 아 그래요? 응. 그 공수부대 번호만 바꿨더라고. 수가 아니라 팔공수로 나와요. 구사단이죠. 구사단.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때 역사 그쪽을 담백하게 기교 부리지 않고 잘 보여주기만 해도 좋은 배우들이랑 좋은 영화 기법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너무 이렇게 많은 연출이나 양념을 치지 않고 보여줘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는 것 같아. 그게 수요인 것 같아. 너무 이제 막 시선을 너무 많이 추가해서 독특하게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이순신 명량 뭐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순신 다 아는 내용인데 보고 싶은 거니까. 안 봤다니까. 원코인이 나와야 되는데. 어? 원코인.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남산의 부장들은 조금 남산의 부장들보다는 그때 그 사람들이 더 명작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